이곳은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파리스 아일랜드입니다. 지금 미 해병대 제3신병훈련대대, 제4신병훈련대대 등 신병들이 12km 하이킹을 합니다. 훈련의 강도는 점점 높아져 후에는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게 됩니다. 신병들도 점차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되는 이들 해병대원들의 급여 체계는 어떠할까요?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 해병대 2024년을 기준으로 한 계급별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. 4개월 미만의 신입 해병대원의 월급여는 약 2017달러로 미 해병대 연봉도 시간이 지나 점차 계급이 올라가고 복무 기간이 길어지면서 증가하게 됩니다. 일병이 되면 2,261달러의 월급여를 받으며 상병에 이르면 약 2,378달러의 월급여를 받습니다. 병장이 되면 월급여가 2,634달러에 이릅니다. 부사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하사는 월급여가 약 2,872달러이지만 상사에 이르면 크게 올라 약 5,215달러의 월급여를 받습니다. 장교 계급의 월급여는 더욱 높아집니다. 소위는 약 3,826달러에서 시작하지만 중위는 약 4,408달러, 대위는 5,102달러의 월급여를 받습니다. 이후 소령에 이르면 5,803달러이지만 대령에 이르면 크게 높아져 8,067달러의 월급여를 받습니다. 장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준장은 1,638달러에서 시작하지만 대장에 이르면 1,8491달러의 월급여를 받습니다. 이 외에도 미 해병대 장병들은 기본급여 외에 근무 지역에 따라 주거수당, 식비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이는 복무 지역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집니다. 또한 특정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추가 수당과 보너스를 받습니다.